너무나도 솔직한 리뷰에 살짝 민망할 뻔했지만 그때보다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쫀쫀하게 잘 먹고 안 바른 쪽 바른 쪽이집 보다 보니까 컬러 맛집 있는 컬러 맛집이야. 얘 컬링감 진짜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진짜 색감 차이 뭐야? 여기 완전 핑크, 여기 옐로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쿠션 단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짜라란! 밀크터치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단독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바르트 신상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영기님 브랜드죠, 밀크터치.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반반 리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각각의 제품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크터치 마시멜로우 파운데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단독 영상도 우리 친구들한테 리뷰를 보여줬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면 사용 전엔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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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신 다음에 쭉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손등에 펴발라 보시면은 굉장히 마시멜로우처럼 쫀득쫀득한 질감의 제품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밀크터치가 훈이언을 검색하면 영어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이 재밌었나 싶어가지고 클릭을 해봤는데 용기님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팬으로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너무나도 솔직한 리뷰에 살짝 민망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밀크터치가 제가 영상을 봤더니 막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하진 않았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밀크터치라는 이 파운데이션은 엄청나게 좋게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게는 했어요. 바로 발라볼게요. 반쪽이니까 파운데이션을 이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사로 팔로미 이 정도 확대해서 발라볼게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쫀쫀하게 잘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이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지만 살짝 투명하면서 처음에 촉촉하게 잘 발려가지고 발림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화사하게 잘 올라가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화사한 톤의 잿빛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잿빛이 잘못 돌면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칙칙 감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발릴 때는 굉장히 크리미해서 겨울철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제품이거든요. 좀 더 펴가지고 코 부분도 발라볼게요. 얘는 바를 때 좀 더 이렇게 밀착해서 쫀쫀한 질감의 장점을 잘 살려주는 식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확대를 했을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확대를 하면은 초점이 계속 포커싱이 나가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완전 초확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코 아래 붉은기. 그쵸? 약간 초점 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확대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발리는지는 가까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커버를 조금 해볼까요? 살짝 이렇게 밀어 올려서.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리뷰할 당시보다 피부결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그때 리뷰할 당시에 이거는 피부 좋은 학생들이 바르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학생 누구야? 바로 나야. 이게는 피부결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때보다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쫀쫀하게 잘 먹고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지금 발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래서 발림성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야 돼. 기분까지 올라가, 나의 삶의 질 올라가는 느낌. 여기도 제가 다크서클이 최근에 좀 심해져가지고 살짝만 올려볼게요. 가볍게 올리면 안 바른 쪽, 바른 쪽. 푸른기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는 보이시죠? 그리고 눈은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지금 렌즈 삽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볍게 이마도 쓸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커버력이 극강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딱 보이죠? 전체적으로 맑게 피부 톤 정리를 해주는데 뭔가 커버력이 싹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굉장히 쫀쫀하게 잘 버티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진짜 마시멜로우 이름 찰떡인 것 같아요. 뭔가 피부결이 마시멜로우 같아라고 하면은 쫀쫀한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새하얀, 뭔가 뽀얀 느낌까지 세미 매트. 잘 잡았다, 진짜. 컨셉 아주 좋아요. 그런 느낌. 이 집 보다 보니까 컬러 맛집 있는 컬러 맛집이야. 피부결이 진짜 맑아 보인다. 안색이 맑아 보인다고 표현을 하죠. 딱 그런 느낌이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새 안에 굉장히 꼼꼼히 자란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파운데이션이 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쫀쫀하고 세미 매트한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럼 이제 반대편 따란 따란 딴딴 먼저 보여드리면 너무 예뻐요. 이게 일단 본품 케이스 너무 예쁘고요. 밀크 터치 딱 써있네요. 23호 미디엄 베이지를 구매를 했는데 어머 완전 얇아 얇아. 제가 좋아하는 느낌, 살짝 본품 디자인 느낌 이게 생각나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느낌. 이 아이는 이름이 밀크터치 롱래스팅 벨벳 광채 쿠션이래요. 넣을 거 다 넣었어. 롱래스팅 지속력 좋고요. 벨벳 세미 매트한데 광채 쿠션. 광이 차라라 약간 이런 느낌. 벨벳이랑 광채랑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가볍게 밀착되고 오랜 시간 무너짐 없게 벨벳 그래요. 스킨케어 성분도 들어있대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프. 어머 나 이런 퍼프 처음 봐. 보통 여기가 스킨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화이트. 그런데 얘는 어머 신기하다. 이런 톤으로 되어 있고 고급스럽다. 뭔가 벨벳 쿠션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질감도 퐁실퐁실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퐁실퐁실한 느낌들은 흡수를 잘하고 잘 뱉어내서 피부를 더 촉촉하고 광채 있게 올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질감이죠. 어머머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러브 쿠션과 사랑에 빠질 준비 됐나요? 이렇게 써있어요. 네!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 나 이런 스킨톤 너무 좋아. 한번 찍어보면은 이런 느낌 잘 찍어진다. 굉장히 딱 적당량 발리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머 쿨링감 이렇게 한번 어머 저는 지금 양 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양 조절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묻어남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일단 가까이 오세요. 다가오세요. 바람이 쿠션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봐봐 여러분. 아 잘 뱉어낸다. 와 미쳤다 미쳤다. 그치 나 이런 쿠션 진짜 좋아하잖아. 더 가까이 여러분 나 이런 쿠션 진짜 좋아하잖아. 얘 쿨링감 진짜 좋아요. 여기 모공끼 한번 봐야 돼. 얘는 양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누르면서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란 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면 좀 더 이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연기님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테스트를 141번인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회의를. 그래서 아 진짜 애정이 들어간다라는 게 보이니까 나도 뭔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핑크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확연히 보이죠. 여기는 뭔가 잿빛이 살짝 비치는 뭔가 화사한 느낌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화이트 잿빛 이게 딱 도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핑크빛. 이게 뭔가 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이게 복숭아 같은 느낌? 그런 핑크빛이 싹 이렇게 올라와요. 내 피부가 원래 핑크빛인 것처럼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색상이 그러네요. 저는 근데 핑크빛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빛이기는 해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들이 이 양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뭔가 이게 굉장히 묽은 타입으로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너짐이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얘는 벨벳 쿠션 롱래스팅을 강조해서 그런지 촉촉하긴 하거든요. 발랐을 때 쿨링감도 있고 근데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빨리 그냥 퀵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파바바바박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씩 양 조절을 해서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서 밀크터치는 이런 것 같아. 약간 촉촉한 느낌보다는 쫀쫀한 그 마시멜로우 질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력 있는 부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는 레이어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화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색감 차이 뭐? 여기 완전 핑크, 여기 옐로우. 색상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질감이 막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광채가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많이 돌기는 도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광채광채한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롱래스팅 벨벳 쿠션이란 이름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겨울이니까 광채라는 단어를 넣었겠죠? 근데 뭔가 광채를 주력으로 하기에는 요즘에 좀 광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지속력 역을 살렸다 보니까 그건 좀 감안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넉넉하게 인심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파운데이션이 좀 모공 커버를 잘해준 느낌이었는데 조명을 좀 가릴게요. 여기는 모공 부각이 살짝은 이렇게 모공이 보여요. 그래서 바르면서도 지금 모공들을 어떻게 메꿀까 하면서 계속 꾹꾹꾹꾹 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생각처럼 잘 모공이 메꿔지는 타입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핑크 베이스를 좋아하는 학생 친구들은 쿠션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르기도 사실 편하잖아. 파운데이션 저도 막 엄청나게 공들여야 되는 날 아니면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색상이 와 근데 확실히 핑크다 보니까 맑은 느낌이 더 강하고 뭔가 좀 더 투명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저는 홍조를 갖고 있는 피부다 보니까 그 홍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좀 붉은 톤을 갖고 있는 저의 잡티들은 커버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다크서클 한 번만 이렇게 발라볼게요. 푸른기도 생각보다 잘 커버가 되진 않아요. 이쪽이 커버력이 확실히 높다. 이 정도면 선빵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조명 있는 거, 조명 없는 거. 그럼 이제 간단한 시간 무던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운데이션부터 끈적임 테스트까지. 이 정도? 와우, 무도남이 없는데? 무도남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보이지 않아. 쿠션도 한번 해볼까요? 봐봐, 내가 말했잖아. 얘 촉촉하지가 않다니까? 여기가 훨씬 더 보송한데? 뭐야? 둘 다 보송보송해요. 벨벳, 롱래스팅,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다! 겨울 쿠션인데 지금 피부가 굉장히 저도 건조하거든요? 근데 막 바를 때 그 건조함이 막 아, 나 피부 건조한데 쿠션 안 올라가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었고요. 굉장히 쫀쫀하고 촉촉하고 클링하고 싹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광채 없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렸습니다. 무도남도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피부톤을 뭔가 싹 예쁘게 보정해주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 간추간추! 그럼 지금부터 지속력 테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쿠션을 바른 지 6시간이 지났고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너짐이 없는 것 같죠? 처음에 발랐던 그대로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굉장히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이쪽 광채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이게 빛이 섞이다 보니까 조금은 촉촉해 보이게, 그렇다고 막 수분광, 워터리광 이런진 않지만 살짝은 은은하게 광택감 있게 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쪽은 건조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송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속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쿠션 쪽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이쪽은 제가 컬을 자주 만졌나 봐요. 발릴 때도 제가 커버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무던함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만 간단하게 두드려도 안 되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 쿠션 있죠,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이 정도만 두드려줘도 커버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 옆에 붉은기 같은 경우는 쿠션으로 가볍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핑크 베이스라서 저는 붉은기가 올라오면서 조금 얼룩덜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죠. 대신 반면에 이쪽이 조금 더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붉은기가 올라오면서 홍조 커버가 잘 안 되는 느낌? 확실히 커버력이 높지 않고 투명한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 색상, 제 본래 스킨톤이 좀 뚫고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바르면서 커버력이 조금씩 쌓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좀 더 홍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신상 쿠션이니까 이걸로 한번 여기 커버를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근데 얘가 바를 때 쿨링감이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이런 쿨링감이 있는 쿠션을 사용을 해주면 촉촉하면서 피부에 열감을 낮춰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예쁘게 손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바닐라코 이번에 신상 쿠션 있잖아요. 그 쿠션은 너무 광이 빤딱빤딱해서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적정선 이 쿠션을 사용해보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광채만 있는 쿠션이 아니고 롱래스팅이 있는 쿠션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쪽 조금 발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발랐을 때 살짝은 화사함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다크닝이 조금은 있는데 막 잿빛이 있거나 그런 다크닝은 아니고 피부톤과 좀 어우러지는 살짝 0.5톤 정도 낮아지는 정도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의 다크닝입니다. 이쪽 아래는 수정 안 했는데도 깔끔하게 남아있죠. 반대편도. 나 쿠션 마음에 든다. 이번에 쿠션 구매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밀크터치 신상 쿠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And I wish that I could